과학은 자연의 궁극적 신비를 풀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논의해 보아도 결국에는 우리가 풀려고 애쓰는 신비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즉 우리의 의식을 이해하는 날, 우리는 우주 또한 이해하게 될 것이고 모든 칸막이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곳, 순수 에너지가 그저 존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실을 잉태하는 이 양자 인큐베이터 안에서는 어떤 일이든 다 가능합니다. 성공, 풍요, 치유는 물론이고 실패, 결핍, 질병까지도 우리의 가장 깊은 열망에서부터 무시무시한 두려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 가능성의 수프에서 비롯됩니다. 상상, 기대, 분별, 열정, 기도라는 현실 제조기를 통해 우리는 각각의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냅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각자의 믿음에 따라 우리는 더없이 암울한 순간들 뿐만 아니라 막대한 기쁨의 순간들에도 생명의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 순수 에너지를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며 그것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세상이 시작되는 곳, 즉 디바인 매트릭스의 순수 공간에서 우리는 현실의 건축가로서 어떤 일이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양자 세계의 신비로운 발견 덕분에 우리는 예리하고도 깊은 통찰력을 일부나마 이미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물리학자들은 우리 몸과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 거의 300년 동안 신성시되었던 엄격한 물리 법칙을 항상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냈죠. 사실 극소의 세계에서는 우리 몸을 이루는 입자들이 우리가 서로 분리된 개체라는 법칙을 저버립니다. 입자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한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 몸 안에 시간이나 공간이나 심지어 죽음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즉, 우리는 모든 것이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는 초공간적 우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여기를 넘어 시공간 전체로 우리 자신을 확장하고 확산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육체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피부와 털로 제한받는 존재들이 아닌 거죠. 그 신비의 무엇을 뭐라고 부르든 우리 모두는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것은 다른 이의 그것과 뒤섞여 우주 만물을 담고 있는 에너지장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이 에너지장은 우주를 하나로 잇는 양자망이자 우리 몸의 치유에서부터 세계 평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청사진이 담겨 있는 무한히 미시적이고도 강력한 설계도입니다. 우리의 참된 힘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에너지장의 존재와 작동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과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연결이 바로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사실이 연구 결과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운명의 날이 왔을 때 카드를 우리 자신에게 유리하게 섞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치유에서부터 꿈의 성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나날의 삶에서 필수적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호 연결성을 의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발견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바로 그 힘에 발을 들여놓게 한 것이나 다름없죠. 당신과 나, 지구 위를 걷고 있는 모든 인간의 안에는 전체성이 존재하며 이 덕분에 우리는 원자, 별, 심지어 생명체의 DNA에 이르기까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능력을 잠에서 깨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 비결은 세상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시각을 살짝 바꾸는 것입니다. 인식의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더없이 강력한 힘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우리가 우주에서 행하는 우리의 역할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볼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우주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합니다. 그러니 먼저 일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달리 보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자그마한 변화란 우리가 우주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일부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겪는 모든 것과 우리 자신이 하나임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그러한 연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해야 하는 거죠. 우주를 이루는 것은 만물을 하나로 이어주는 연결로 인해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빛의 입자는 동시에 두 곳, 그것도 수킬로미터 떨어진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양자 입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상상력과 감성이 결합되면 그 가능성에는 생명이 부여되어 현실화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의식과 인식의 힘을 통해 그 무엇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상상했던 개념들이 다른 시간대에서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시간을 이어주는 무엇인가가 존재해야 합니다. 우주라는 직물에는 과거의 상상을 현재와 미래의 현실로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분명하죠. 아인슈타인은 과거와 미래가 4차원의 무엇인가로 그가 시공간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긴밀히 얽혀있다고 확고히 믿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나아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과도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지도 못한 우주의 어느 영역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의 결과인 것이죠. 지성을 가진 에너지장이 지구 평화에서부터 개인의 치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로 잇고 있는 세계에서는 과거의 공상이나 기적으로 여겼던 것들이 갑작스레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호 연결을 명심하고서 삶과 가족과 심지어 일상적 만남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어떤 식으로 이어져 있는지를 이 새롭고도 놀라운 관점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좋든 싫든, 옳든 그르든, 밝고 아름답든, 추악하고 끔찍하든, 인생사는 더 이상 우연의 연속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기쁨을 주는 치유, 풍요, 관계의 열쇠는 우리가 우리 현실 안의 모든 것과 얼마나 깊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잇고 있는 에너지는 또한 우주 만물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에너지장은 우리 일상과 아무 관련 없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며 우리 눈에 뻔히 보이는 평범한 세계가 사실상 에너지장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주 전체를 오롯이 덮고 있는 디바인 매트릭스의 담요 여기저기에 생겨난 주름들이 우리 눈에 바위, 나무, 행성,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세상 만물은 에너지장의 잔물결이며 우리는 생각을 미묘하면서도 크게 바꿈으로써 디바인 매트릭스의 힘을 이용하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오늘날 과학자들이 왜 우주를 그런 식으로 보는지를
우선 이해해야 합니다. 과학이 보다 진보함에 따라 뉴턴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원자의 극소 세계입니다. 이전까지는 원자를 들여다보거나 머나먼 은하계에서 별이 만들어지는 동안 입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볼 기술이 없었죠. 하지만 이 극소와 극대의 영역에서 전통적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항들이 포착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예외적 현상을 설명하려면 새로운 물리학이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 물리학입니다. 양자 물리학의 정의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데요. 양자란 전자기 에너지의 불운석적인 최소 단위의 물리량입니다. 우리의 세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줄이고 또 줄여나갈 때 최소 단위의 것, 이것이 곧 양자입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우리 눈에는 견고해 보이는 세계가 실은 전혀 견고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내 밝혀냈습니다. 스크린에 움직이는 이미지를 투영할 때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가 환상이라는 사실을 알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비극과 낭만이 사실은 수많은 사진들이 연달아 빠르게 비춰지면서 연속 화면인 듯한 착각을 빚어낸 것입니다. 우리 눈은 각 프레임들로 분리된 이미지를 보고 있지만 우리 뇌는 이들을 한데 뭉쳐 매끈하게 이어진 움직임으로 지각하게 만듭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우리의 세계 역시 이와 마찬가지라고 믿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물리적 세계의 토대를 이루는 극소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양자 세계와 우리의 일상 세계가 서로 전혀 다른 법칙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탓에 현대의 물리학자들은 고전 물리학과 양자 물리학이라는 두 학파로 나뉘었습니다. 이들은 제각각 나름의 타당한 이론을 갖고 있는데요. 전혀 다른 이 두 사고방식을 하나로 합쳐 단일한 우주관을 정립하는 것은 커다란 도전입니다. 이러한 통합이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텅 빈 공간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채우고 있는 무엇인가의 존재가 필요하죠. 과연 무엇이 우주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일까요? 우주공간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화 콘택트 앞부분에서 주인공 에로이 박사는 영화 전체의 핵심이 될 질문을 아버지에게 던집니다. 우주에는 우리 인간뿐인가요? 아버지의 대답은 에로이 박사의 삶에서 진실의 시금석이 됩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이 드넓은 우주에 우리 인간뿐이라면 얼마나 엄청난 공간의 낭비이겠니? 라고요. 마찬가지로 두 물체 사이에 공간이 비어 있다면 이 역시 공간의 엄청난 낭비일 것입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우주의 90%가 행방불명되어 텅 빈 공간으로 보입니다. 즉, 우리가 아는 전체 우주의 10%에만이 뭔가가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이죠. 정말 우주의 10%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정말로 텅 비어 있다면 커다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눈에 비춰주는 반사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실어다 주는 에너지 파장이 어떻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일까요? 돌멩이를 연못에 던지면 동그란 물결이 번지듯이 에너지 파장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다 주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를 잇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인데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어주고 있는 무엇인가가 존재해야 하는 거죠. 20세기 과학자들은 여느 에너지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장이 텅 빈 공간을 메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물망이나 뉴턴의 에테르처럼 이 에너지장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928년 강연에서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에테르가 없는 우주는 생각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간에서는 빛의 전파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기준이 존재하지 못한다고 말했죠. 막스 플랑크는 이러한 에너지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의 물리적 세계가 지성을 지닌 존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힘 뒤에는 의식적이고 지성적인 마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이 마음이 모든 물질의 매트릭스이다 라고요. 우주에는 모든 것을 잇는 거대한 망이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요. 이 망은 우리 인간을 보다 거대한 세계에 보다 높은 힘과 이어줍니다.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은 우리를 둘러싼 우주에 신비한 힘이 존재함을 확신한다고 밝혔죠. 훗날 저서에서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누구이고 우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보다 위대한 힘에 종속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주 만물이 정말 연결되어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주의 폭발이 일어나기 이전의 빅뱅 안에도 연결성이 존재하고 이 연결성은 물리적으로 한때 결합되어 있었던 두 가지 것들 사이에 존재합니다. 빅뱅에서 나온 입자와 강양자들 역시 한때는 물리적으로 하나였으며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주 만물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한때 하나였던 것들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든 아니든 항상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이죠. 이는 실로 중요한 것임에도 종종 간과되곤 했습니다. 오늘날 우주가 우리 눈에 한없이 광대해 보이고 가장 가까운 별조차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때 우주의 모든 물질은 아주 좁은 공간 안에 압축되어 있었죠.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빽빽히 들어찬 물질들은 실제로 서로 결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빅뱅으로 우주가 확장하면서 물질 입자들이 갈갈이 찢겨 더없이 넓은 공간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130억 년 전에 완두콩 크기의 우주 안에 뭉쳐있던 우주 만물은 지금도 여전히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어주는 에너지가 바로 플랑크가 말한 만물의 매트릭스입니다. 오늘날 진일보한 현대과학 덕분에 플랑크의 매트릭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더욱 깊어졌는데요. 빅뱅으로 시간이 시작된 이후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에너지 형태가 바로 이 매트릭스입니다. 이러한 에너지장의 존재는 우리의 삶과 행동과 믿음, 심지어는 일상적 감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3대 법칙을 제시합니다. 확실히 이들 법칙은 과학계와 종교계에 깊이 뿌리박힌 믿음과 직접적으로 상충되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긍정적이고도 강력한 세계관과 인생관을 향한 문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법칙은 만물은 디바인 매트릭스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삶의 한 부분에서 하는 행동은 삶의 다른 부분들에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법칙은 디바인 매트릭스는 홀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즉, 매트릭스의 모든 부분에는 매트릭스의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 자체가 홀로그램이라고 여겨지는데 때문에 우리가 거실에서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그 기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드리고 있는 것이고 기도가 향하는 곳에 이미 존재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는 어디에나 존재하게 되므로 굳이 기도를 멀리 보낸다고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긴밀히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디바인 매트릭스는 시간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가 현재 내리는 선택과 우리가 미래에 맞이할 경험 사이의 연속성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든, 과학계와 종교계가 뭐라고 정의하든, 무엇인가 어떤 힘, 어떤 장, 어떤 신성한 존재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거대한 망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그리고 더 위대한 힘에 연결해 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우주, 그리고 우리 자신들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을 진심으로 이해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됩니다. 우리는 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힘에 휘둘리는 희생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아주 오래전에 완성된 우주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우주의 신참자에 불과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실험 결과 우리 인간은 지나가면서 우주를 실제로 창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존재하는 것에 뭔가를 더하기도 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죠.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우리가 창조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존재들일 뿐만 아니라 우주를 형성하는 에너지 자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의식하고 있고 의식이란 우주를 만든 근원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창조계에서 우리 인간이 맡은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 완전히 알아내진 못했지만 양자물리학 실험들은 의식이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입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의 원천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를 참여하는 우주라고 부릅니다. 이에 따르면 그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도 관찰자가 없는 우주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주의 건축 재료 자체가 바로 참여하는 관찰자의 행위이기 때문이죠. 우주와 행성과 우리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종교와 전통적 지식의 경계를 넘어 보다 큰 지혜와 통섭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디바인 매트릭스가 시작되는 것이죠. 디바인 매트릭스는 창조의 단순한 일부가 아니며 사소한 부산물 또한 아닙니다. 디바인 매트릭스가 바로 창조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루는 재료이자 창조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인 것입니다. 매트릭스는 실제 자체, 우주 만물을 잇는 영원한 본질로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모든 가능성인 것입니다. 인간의 DNA와 관련된 세 가지 연구를 했는데요. 새 실험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 인간 DNA가 빛의 파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 육군 과학자들은 우리가 DNA와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든 같은 방에 있든 그 영향력은 똑같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세 번째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인간의 감정이 DNA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감정은 우리 세계를 이루고 있는 물질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 곧 마음의 기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 몸과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향력이 엄연히 존재하며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도 보여줍니다. 이 세 실험은 다음에 두 가지 결론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 저 밖에는 우주 만물을 서로 이어주는 에너지 장과 같은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주는 에너지장 덕분에 새 실험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의 DNA는 우리로 하여금 우주 만물을 연결하는 에너지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 장으로 들어가는 비결은 바로 감정이었습니다. 또한 이들 실험은 우리와 에너지장의 연결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본질임을 알려줍니다. 에너지장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우리가 에너지장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한다면 우리는 에너지장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힘을 활용할 수 있어서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양자 설계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 세상에 풀릴 수 없는 문제나 치유될 수 없는 질병, 개선될 수 없는 상황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양자 설계도란 막스 플랑크가 의식과 지성을 가진 정신이라고 묘사한 전에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에너지 장입니다. 매트릭스는 우리가 익히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찾아내지 못한 것이죠. 미묘한 에너지라고 불리는 이것은 전형적인 전기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촘촘하게 짜인 망의 형태로 우주의 직무를 이루는 이 에너지를 디바인 매트릭스라고 부르죠. 디바인 매트릭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그중 가장 간단한 정의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내면과 외부의 세계를 잇는 다리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일상적 생각, 느낌, 감정, 믿음을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디바인 매트릭스에 대해 과학자들은 아직 통일된 이름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탓에 우주 만물을 연결하고 있는 장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촉근 이론을 연구하는 물리학자 미치오 가쿠는 양자 홀로그램이라고 부르죠. 우주를 이루고 있다고 믿어지는 우주적 힘을 부르는 이 같은 현대적 이름 말고도 양자 물리학이 나오기 수천 년 전 작성된 글에도 비슷한 주제와 비슷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4세기의 영주주의 복음서에는 이러한 믿음을 마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디바인 매트릭스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상상이 살고 있는 곳이자 현실이 태어나는 곳인 순수 양자 공간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어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과 사물에 깊이 얽혀 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우리는 서로 연결된 창조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 의미를 주는 끊임없는 변화에 디바인 매트릭스를 통해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수동적 관찰자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도적으로 우주 만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의 일부로서 우리 자신과 세계 그리고 저 너머 차원과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는 존재들입니다. 즉, 양자 대화의 참가자들입니다. 이러한 우주적 소통 안에서 우리의 감정과 느낌, 기도, 믿음은 매 순간 우리가 우주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활력에서부터 세계 평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응답입니다. 우리는 변화하고 있는 우주의 일부인데요. 이 끊임없는 창조 속에서 우리 인간은 우주를 바라보는 자그마한 일부인 동시에 우주를 만들어가는 일부입니다. 참여하는 우주에서 의식을 집중하는 행위, 즉 어딘가를 바라보며 관찰하는 행위는 곧 우주 자체를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관찰하고 연구하죠. 우리가 바로 플랑크가 말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든 우리 의식은 우리가 보는 것에 무엇인가 변화를 만듭니다.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기대를 품고 바라보는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볼 무엇인가를 창조합니다. 참여하는 우주란 정확히 어떤 우주일까요? 우리 의식이 정말 우주에 변화를 가한다면 실제로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카리브해의 어느 섬 출신으로 이름이 네빌이라고 알려진 20세기의 한 비전가는 꿈과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우리의 능력을 가장 잘 묘사한 사람입니다. 네빌은 수많은 책과 디바인 매트릭스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험하는 위대한 비결을 단순하면서도 직설적으로 설명했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일 모두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의식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상상의 힘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네빌은 우리 삶이 행복과 불행으로 출렁이는 이유를 바깥에서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세계관에서 가장 잘못된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하루하루의 사건에는 확실히 원인과 결과가 있지만 그것들은 그 순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간과 공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네빌은 우리와 우리 주변 세상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수수께끼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가장 큰 착각은 자기 자신의 의식 상태 외에 다른 원인들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참여하는 우주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실체적인 의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과연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우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나 자신의 태도와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과 현실 사이에는 아주 미세한 선이 있을 뿐이다 라고요. 네빌은 불치병 말기 단계였던 친구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논리를 뒤엎고 치유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의사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요. 의사가 너무 놀란 나머지 두 번, 세 번 재확인을 하며 이건 기적이야 기적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그려보라고 권했습니다. 친구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몇 달 후 네빌은 그가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죠. 훗날 네빌과 친구가 다시 만났을 때 그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밝힌 치유의 비결은 네빌과 만난 후 단순히 회복되기를 빌기보다는 이미 치유되어 건강하다는 가정하에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꿈을 일상의 현실로 만드는 비결이 있는 거죠.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으며 기도는 이미 응답을 받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결과를 향해 노력하는 것과 결과를 성취한 양 생각하고 느끼는 것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여행을 하는 것이죠. 꿈을 향해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 목표나 이정표를 정해두기는 하지만 마음속에서 우리는 꿈을 이룬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꿈을 향해 다가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소망을 달성한 모습을 그리며 이미 소망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라 라는 네빌의 가르침이 그토록 강력한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죠. 우리가 세계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단순히 미래의 꿈을 현재의 사실로 만들기만 하면 이미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까지도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세상이 세계대전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건강을 잃게 될 운명이라고 믿는다면 이런 경험의 결과는 반드시 예고된 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상상이 이미 현실이 되고 우리의 꿈과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느낌으로 살기 위한 열쇠는 가능성들이 처음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려면 양자물리학이 우리의 세계에 대해 알아낸 중요한 발견들을 짧게나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양자물리학의 법칙들은 입자가 어디에 있는지 일단 그곳에 간 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저 입자의 존재에 대한 가능성을 설명할 뿐이죠. 입자가 어디에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행동할 수 있고 그 특징은 어떠할 수 있다는 정도에 그칩니다. 이 모든 성질은 어느 것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하고 변화합니다.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바로 이 법칙들이 설명하고 있는 그 입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입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 수 있는 커다란 가능성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양자물리학이 우주에서 우리가 갖는 힘에 대해 말하고 있는 말을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와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은 양자적 가능성의 세계에서 선택된 그대로 여기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세계나 삶이나 몸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이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만이 우리가 현실로 경험하는 실제가 되는 겁니다. 다양한 가능성 중 어느 것이 현실이 될지는 우리의 의식과 관찰 행위로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관심을 주는 가능성이 우리 세계의 현실이 되는 거죠. 우주에서 우리 인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양자 세계의 이치에 대한 의문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과학적 발견을 이해함으로써 이 발견을 어떻게 우리 삶에 이용할 수 있을지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909년도에 실시한 이중 슬릿이라고 불리는 이 실험은 자그마한 구멍 두 개가 뚫린 벽에 양자 입자와 같은 물질을 발사한 후 입자들이 벽을 통과한 다음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입자를 한쪽에서 보내면 실험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입자로 남아있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실험 결과는 입자의 여행이 시작되고 끝나는 사이 어느 지점에서 대단히 기묘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입자가 구멍이 하나뿐인 벽을 통과하면 입자는 예상대로 입자로서 행동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입자 노릇에 충실한 것이죠. 반면 구멍이 두 개일 때면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처음 발사될 때만 해도 입자였던 것이 도중에 신비로운 변화를 일으켜 두 구멍을 동시에 통과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에너지 파동만이 그럴 수 있는데요. 목적지에 나타난 패턴 역시 에너지 파동을 쏘았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양자의 기묘함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양자의 특성이었죠. 여기서 가능한 유일한 설명은 두 번째 구멍으로 인해 전자가 일시적으로 파동으로 변했다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처음 출발했을 때처럼 입자로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려면 전자는 어떻게든 두 번째 구멍의 존재와 사용 가능성을 인식해야 하는 거죠. 전자가 뭔가를 문자 그대로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알매 유일한 다른 원천은 실험을 지켜보는 사람뿐이죠. 전자가 통과 가능한 구멍이 두 개 있다는 것을 아는 존재는 바로 관찰자이며 이런 관찰자의 의식이 전자의 여행 경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전자는 때로 우리의 기대대로 행동하죠. 그런 경우 사물이 뚜렷이 구별되고 분리되는 우리 일상세계의 법칙이 전자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전자는 때로 파동처럼 행동함으로써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런 경우 이러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따로 양자 법칙이 필요한 거죠.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가 우주 만물의 일부이며 의식이 우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세계와 우리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A, B, C, D 등 여러 가능성 중 어느 것이 현실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의식의 집중이라고 봅니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에 따르면 우주는 무한하게 겹쳐있는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거죠. 어떤 확정된 위치나 상태도 없이 양자수프 상태로 있다가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순간 그중 한 가지의 가능성으로 고정되는 것입니다.
양자의 개이한 행동에 대해 코펜하겐 해석 다음으로 가장 널리 인정받는 이론은 평행우주가 존재한다는 다세계 해석입니다. 1957년 프린스턴 대학의 물리학자 휴 에버렛이 제안한 이론으로 양자세계의 여러 커다란 신비를 설명해 주어 많은 인기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 이론 역시 코펜하겐 해석과 유사하게 매 순간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들 가능성은 모두 이미 존재하며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여깁니다. 다세계 해석이 코펜하겐 해석과 다른 점은 각 가능성이 각각의 공간에 진행 중이며 다른 공간에서는 서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독특한 공간들은 대체 우주라고 불리는데요. 우리는 하나의 우주에서 하나의 가능성의 시간의 흐름을 따르다가 때로는 다른 우주의 가능성으로 양자 도약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질병이 있는 사람도 의식의 초점을 이동시킴으로써 주변 세상은 예전과 다름이 없는데도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코펜하겐 해석에서의 관찰자와 비슷하게 우리는 우리가 의식을 집중하는 가능성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정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런 양자의 기묘함이 사실은 물질이 행동하는 정상적인 방식일 수 있는데요. 광속보다 더 빨리 이동하는 정부에서부터 동시에 두 장소에 존재하는 물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기이함이 실은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잠재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이어주면서도 양자가 갖고 있는 자유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게 막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이런 이론에서 빠져있는 요소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생각, 느낌, 감정, 믿음 같은 의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창조하는 우리의 능력이 빠져있는 것이죠.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우리의 현실로 고정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식입니다. 이 점에서 과학은 고대의 영적 전통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과학과 신비주의는 똑같이 우주 만물을 하나로 잇는 힘에 대해서 묘사하죠. 그 힘은 단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통하여 물질이 행동하는 방식에 그리고 현실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고대 전통들은 우리가 우리의 몸과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원자계에서 물질이 행동하는 방식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양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일상 하나하나와 모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자 입자들 안에서 우리가 보는 기적적인 효과를 창조하기 위해 기계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마음의 기술만 다시 찾는다면 우리는 치유하고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나 있고 천리안을 가진 양 멀리 떨어진 것을 보고 텔레파시로 대화하고 평화를 조성할 수 있죠. 이것은 바로 고대로부터 소중히 이어져 온 영적 전통들이 갖고 있는 위대한 비밀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집중을 통해서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믿는데요. 형상이 있는 세계이든 없는 세계이든 모두 주관적인 상상이라는 우리 의식의 한 형태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진짜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현실 가능성을 향해 의식을 집중하여 진짜 경험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단어 몇 개를 제외하고는 20세기의 양자이론과 너무나 흡사하죠. 양자 가능성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느냐의 여부가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고 감정이 현실 창조의 비결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옆 사람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도 내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도 그 사람이 이미 치유되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일일까요?
이 질문의 아이러니는 본질상 어느 한 가지 답만 있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우주에서는 수많은 답이 가능하죠. 여러 대체 현실 중에는 사랑하는 이가 이미 치유된 현실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애초에 병에 걸리지 않은 현실 또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이들 가능성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이것을 인식하고 나면 대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봐도 병색이 완연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미 치유되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 너머를 보려는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이가 병에 걸렸다면 아픈 몸의 너머를 보고 그가 이미 치유되었으며 새로운 현실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느껴야 하는 거죠. 다만 다른 가능성을 현실로 선택하려면 새로운 현실에 대해 생각하거나 사랑하는 이가 이미 회복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하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이것은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때 가장 조심해야 할 함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장소들, 물건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되뇌며 눈앞의 현실을 부인함으로써 상황의 중대함을 무시하려는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끔찍한 현실을 치유의 현실로 대체하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절망이나 실망만큼이나 무익할 뿐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따지는데요. 그렇게 막강한 능력이 있다면 왜 아직도 병이 낫지 않는 거지? 라고요. 이것은 심오하면서도 개인적이며 민감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우주가 무엇이고 어떤 이치에 따라 움직이며 신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답변은 종종 강렬한 반응을 야기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선택하는 것과 새로운 현실로서 결과물이 깨어날 수 있도록 생각과 느낌과 믿음으로 철저히 따르는 것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 가능성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 방식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네빌의 말대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에 우리 자신을 내맡겨서 더 이상 옛 상태가 아닌 새로운 상태에 살면서 그 상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는 더없이 소중히 전승되어 온 고대 전통들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20세기 말에 과학실험이 입증한 대로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우리의 현실을 이루는 것들에 영향을 줍니다. 외부 세계의 원자, 전자, 광양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내적 언어이며 이는 밖으로 내뱉는 말이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느끼는 느낌입니다. 우주의 양자임과 소통하는 것은 감정의 언어입니다. 디바인 매트릭스가 인식하는 언어는 바로 우리의 느낌인 것입니다. 고대의 기도문인 사해사본을 최근에 번역한 글을 보면 핵심 사항이 빠져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러하지 않았다. 그러니 속셈을 조금도 감추지 말고 구하고 이미 응답받았다는 느낌에 흠뻑 젖어라. 너희가 열망하는 것들로 애워싸여 기쁨으로 충만해져라. 이 사해사본 원본의 구절들은 우리의 느낌이야말로 우리 의식에 명령을 내리고 집중하게 하는 언어라고 말하는 양자 법칙을 상기시켜줍니다. 삶을 바꾸는 느낌의 언어란 특정 시간에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내면의 존재 상태인 것이죠. 디바인 매트릭스가 인지하는 언어가 감정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무 느낌이나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상, 믿음, 치유,
평화를 현재의 현실로 만드는 가장 큰 비결은 그 선택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든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내지 말고 기도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중용의 상태는 위대한 수피 시인 루미의 글에 가장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루미는 간단하고도 강력한 단어로 말합니다. 옳다, 그르다 따지고 헤아리는 생각 너머에 한 마당이 있나니 나는 그곳에서 너를 만나리.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주 루미가 말하는 편견 없는 마당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집착 없이 자유롭게 힘을 가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까닭은 그럼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회복을 위해 명상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기도하는 이들이 곧잘 던지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모든 행위는 분명 좋은 의도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거기에는 사랑하는 이를 낫게 하겠다는 집착이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적적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치유가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치유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유가 이미 일어났다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질병에 걸린 현재 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해사본의 아람어 번역본은 우리에게 이미 응답받은 느낌에 흠뻑 젖으라고 하고 열망하는 것들로 애워 쌓이라고 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해지라고 말합니다. 이는 양자물리학 실험과 고대 종교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지혜를 떠올리게 하죠. 우리는 치유, 풍요, 평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먼저 진심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들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 예수는 자신의 말을 듣는 이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좋은 의도로 간절히 치유의 기도를 올리는 나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요청하면서 단순히 치유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요청만 한다면 그것은 디바인 매트릭스의 우주장이 인식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제자들에게 우주가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주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왕쾌되었다는 기분에 애워싸이고 세계 평화로 자신이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느낄 때 그것이 바로 모든 가능성의 문을 여는 언어이자 코드인 것입니다. 이런 느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사가 우연의 연속일 뿐이라는 의심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일부임을 아는 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과학계에서 양자 도약이라고 일컫는 에너지의 이동을 창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의 한계에서 벗어나 세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 선택이 일시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새로운 현실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을 멈추는 순간 영향력 또한 사라지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치유, 평화, 풍요의 느낌이 한 번에 겨우 몇 분만 지속된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현실을 만들기는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고 맙니다. 현대의 과학실험과 고대 문헌의 가르침 사이에서 우리는 현실 만들기가 단순히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연결된 것은 영원히 연결된다. 우리는 홀로그램 우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홀로그램의 법칙은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자연 현상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상상만 해도 어지러운 시간대 안에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할 홀로그램의 정의에 따르면 홀로그램 안의 모든 부분은 다른 모든 부분을 반영합니다. 또한 특정 부분에 존재하는 특성은 다른 모든 부분에도 존재하죠. 이처럼 초공간적 홀로그램인 우리 우주에서는 만물을 잇고 있는 에너지가
서로 즉각적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대 대승불교의 화엄경에서 우주 만물을 잇는 에너지에 대하여 아름다운 망이라고 묘사한 것 역시 이와 일맥상통한데요. 우주가 초공간적 홀로그램이라면 우주 만물은 서로 이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저마다 세상 만물을 담고 있는 거죠. 화엄경은 머나먼 과거의 한때에 이 망이 우주 그 자체처럼 사방으로 무한히 뻗어나가도록 걸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망은 우주의 존재 자체일 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담고 있으며 홀로그램적 특성을 제공합니다. 화엄경에 따르면 이 망의 곳곳에 보석이 무한히 달려 있어 우주의 눈 노릇을 한다고 합니다. 우주 모든 만물이 다른 모든 만물에 비치는 것이죠. 홀로그램에 대한 가장 오래된 묘사라고 할 수 있는 이 경전은 이어서 각 보석이 전체 망의 변화를 초래하는 힘에 대해 설명합니다. 한 보석에 투영된 보석들은 또 다른 모든 보석을 투영하고 있어 투영이 끝도 없이 무한히 이루어집니다. 홀로그램 우주에서는 각 부분이 전체 우주를 보다 작은 크기로 투영하므로 우주 만물은 어디에나 존재하게 됩니다. 홀로그램 원리에 따르면 우리가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한 플립에서부터 우리의 복잡한 몸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더불어 항상 존재합니다. 무한히 상호 연결된 홀로그램의 힘을 이해하면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비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집니다. 비밀이 있다고 믿는 것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우리의 지각이 낳은 부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세계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은 홀로그램이 비롯되는 차원인 디바인 매트릭스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체화된 차원에서는 그 어떤 것도 여기나 저기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느 곳에서든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면 모든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작은 변화를 일으키면 느닷없이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사실상 한 부분에서의 작은 변화가 전체 패러다임을 영원히 뒤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인 어빈 라즐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은 다른 장소에서도 일어난다. 한때 일어난 일은 그 다음에도 수차례 되풀이돼서 일어난다. 그 어느 것도 지역적이지 않다. 즉, 특정 장소와 시간에 국한되는 일은 세상에 없다. 마하트마 간디나 마더 테레사와 같은 위대한 영적 스승들이 더없이 감동적으로 보여주었듯이 홀로그램의 초공간성은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홀로그램의 모든 부분은 전체 이미지를 담고 있기에 한 부분에 일어나는 변화는 필연적으로 전체에 반영됩니다. 한 군데의 작은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꿔 놓는 거죠. 작은 변화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가장 좋은 예는 우리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물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DNA입니다. 현대적 수사 방식을 기초로 한 영화를 보면 범죄 현장에 남겨진 흔적을 통해 범인의 정체가 밝혀지는데요. 핏방울이나 체모에서부터 정액 자국, 심지어 부러진 손톱에 이르기까지 범인의 몸 일부를 수사관이 찾아내면 범인의 정체가 밝혀지게 됩니다. DNA가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 나온 것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홀로그램 원칙에 따라 모든 부분마다 전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DNA의 각 조각은 다른 조각들과 정확히 닮아 있습니다. 홀로그램의 미묘한 힘은 한 부분에서의 변화가 지렛대 역할을 하여 전체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초래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홀로그램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이것이 삶의 이치를 정확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DNA에서부터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원자구조, 기억과 의식의 작동 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보다 거대한 존재의 홀로그램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가능성의 우주에서 살아가는 막강한 존재라고 부분적으로 믿거나
긴가 민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이유를 가질 때만이 우리 자신을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 우주적으로 연결된 홀로그램인 디바인 매트릭스의 개념은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에 의해서만 제안을 받는다는 것을 보증해 줍니다. 고대 영적 전통들이 암시하듯이 우리의 깊은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우리의 가장 큰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없는 자유의 원천이 될 수도 있죠. 세계의 지혜 전통들은 서로 다름에도 결론은 모두 같았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자유로울 수도 있는데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일 뿐이다 라고요. 네빌은 당신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가정을 끈질기게 고집함으로써 세계는 그 가정에 맞추어 필연적으로 변화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의 꿈을 현재의 사실로 만들어 우리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디바인 매트릭스의 홀로그램 세계에서는 그 어떤 일이든 가능하며 우리는 어느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고 가능성들은 저 밖에 있다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느낌에 휩싸이곤 하는데요. 디바인 매트릭스가 작동하는 방식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저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보다 깊은 차원에서는 사실상 이미 여기에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현실이 펼쳐질지는 우리가 가능성의 장 안에서 우리 자신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홀로그램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는데요.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잃어버린 부분을 찾으면 우리는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어떤 사람에게 끌리게 되는데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믿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들에게 그토록 매혹시킨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으며 그저 잠자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자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그것들의 더 쉬운 가면을 벗기고 그것들을 다시 우리의 삶으로 통합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러한 자질을 비추었던 사람에 대한 자석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이끌림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그들의 어떤 자질 때문이지 조건 반사 때문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은 관계의 거울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느끼는 불가해한 이끌림과 열정은 사실 우리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신의 본질을 도로 되찾고 싶은 갈망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모두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데요. 우리는 영혼의 존재이기에 영적 경험만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삶이 어떤 모습을 할지라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노력과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한 믿음에서 보자면 나날이 활동은 영적 진화와 분리될 수 없으며 일상 자체가 바로 우리의 영적 진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한 모든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상상도 못한 것까지도 디바인 매트릭스 안에서는 가능한데요. 우리가 감정과 느낌과 기도와 믿음의 메시지를 의식에게 보내는 매 순간 그것들은 우리 몸과 관계와 삶과 세계의 현실 속으로 번역됩니다. 이제 문제는 그러한 언어가 존재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언어를 우리 삶 속에서 의도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홀로그램적 존재라는 것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홀로그램 우주의 홀로그램 의식 속에서 홀로그램 몸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포를 넘어서서 확장되는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주 자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강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단순히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없이 거대한 현상에서부터 한없이 미세한 사건에까지 밝은 빛에서부터 시커먼 어둠에 이르기까지 창조계의 모든 것을 비추며 우주를 두루 에워쌉니다. 우리의 친구들, 부모님, 아이들, 배우자 역시 그 전체 중 일부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주의 수많은 패턴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수많은 패턴들 안에 더 많은 패턴들이 겹치고 또 겹치는 패턴들을 비추고 있는 거죠. 과거에 우리를 제한시켰던 것과 똑같은 믿음들이 버젓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큰 변화를 창조해낸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 이 우주를 신뢰하는 길, 복수심으로 뒤덮인 이 행성 위에서 용서하는 길, 두렵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죽이라고 배워왔던 세상에서 자비와 연민을 베푸는 길을 찾아낼 때 그것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갖는 것도 바로 홀로그램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깨달은 스승들이 완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대의 종교는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현대의 과학은 우리 정신을 깨움으로써 우주의 단위라고도 더없이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세계와 운명의 창조자이고 내적 믿음을 우주라는 캠퍼스에 표현하는 우주적 예술가라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우리 자신이 기적의 씨앗이자 기적 그 자체라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디바인 매트릭스 안에서 이미 치유된 것입니다.